아기. 데뷔 스타일의 또 대표적인 셔츠 중 하나니까. 항상 미국식을 기준으로. 운동 열어놔셔가지고. 아직 문제. 대표적인 조합이지 않을까요? 캡틴 아키타가 된 것 같아요. 꼬안꼬의 정석. 데이카이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기 스타일 아키타카입니다. 왜 갑자기 예인지 모르겠지만 3월달 돼가지고 조금 따스해질까 했는데 아직 꽃이 피려는 걸 좀 누가 샘내는 건지. 오늘 이렇게 좀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아이비 스타일로 풀 착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아이비를 전문으로 하시는 브랜드 그 리넥츠라는 브랜드의 새로 나온 것들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비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지만 아이비 스타일을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이 아이비 스타일에 아예 관심 없었던 분들도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리넥츠의 오피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자, 빨리 가볼까요? 그냥 뛰어갈까요? 점핑. 오케이. 가서. 하이야. 애드립으로 하시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리넥츠에서 CPO 업무를 맡고 있는 이한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넥츠에서 콘텐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오동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힘이 팍 들어가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유명인사분이랑 아니. 긴장도 많이 하셨고. 아, 네. 어제 너무 긴장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잠도 못 자고. 사실 저도 긴장을 해가지고 네. 10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좀 모자르죠, 저한테. 피곤하시겠어요. 리넥츠의 브랜드 네.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리넥츠는 아이비리그를 문화로 그 시대의 복싱 문화를 보시죠. 조금 다시 한 번만. 아, 괜찮아요. 네. 제가 옆에서 여기. 리넥츠는 아이비리그 문화를 기반으로 그 시대의 복식 문화를 탐구하고 연구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브랜드입니다. 네. 2024 SS 시즌의 새로운 옷들 같이 발주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예, 가시죠. 같이 하셔야 돼요. 아, 예. 네, 옆에 지금 쫙. 네, 보시면 여기 걸려있는 것들이 기본의 캐주얼 옷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 벌써 아이비리그라고 네, 적혀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아트웍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아메리칸 하운드가 이제 모티브 돼가지고 그 강아지를 이제 이렇게 아트웍으로 만든 여기 보시면은 네. 하운즈 블레이저라고 네. 이렇게 있는데 이 하운즈 블레이저의 뜻은 이 강아지의 모티브가 된 아메리칸 하운드의 하운드와 네. 아이비룩의 상징적인 네이비 블레이저 블레이저를 합쳐서 만든 이제 스포츠 팀 안에 속한 이제 트레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네, 그렇습니다. 친구는 이제 캡틴 트레드고 캡틴 트레드. 네, 캡틴 아메리카처럼 다 이렇게. 아, 다 그래서 네. 다 이렇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리넥츠의 R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고트넥 니트로도 판매를 했었던 아이템이고 네네. 그 니트를 착용한 트레드라고 오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픽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다면 네네. 우리 이사님이 직접 다 디자인하신 이게 손으로 다 그리신 다음에 일단 다 같이 박수 보세요. 예쁘네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이쁘죠. 오, 네. 귀엽다. 그 색감도 좋네요. 이게 네이비색이랑 저희가 노란색. 네, 네, 맞습니다. 이 블레이저 안에 입은 또 이제 아이비 스타일 완성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쁘죠. 아, 제가 하나 또 마음에 들었던 거 할까요? 아, 네. 네. 멋있다 생각이 든 게 리넥츠 라벨이 저 클래식하고 멋있어요. 저 이런 디테일 좀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그 오동철 매니저님은 아니신 거죠? 이 모델이? 야, 이렇게 되면 한 30kg 넘게 빼야겠네. 조금 더. 이거 이거 귀여운데요? 오픈과 동시에 굉장히 큰 이슈를 끌고 왔던. 정말요? 네. 이거 커플로 입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어때요? 이거 보시겠습니까? 네, 나중에. 따로 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 네. 스웨트셔츠 다른 디자인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랑 이 색깔 두 종이. 약간 저 뭐라 할까요? 저 네. 크랩지는 네. 일부러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벌써 빈티지한 느낌. 네 그렇죠. 네. 일부러 막 옷을 늘리고 찢어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픽을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따가 보면은 이제 빨다 보면은 이게 또 이제 빠지고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네. 또 아이비 또 자연스러운 게 또 맛이니까. 그러니까. 꼬안꼬의 네. 정석. 아이비의 약간 열정이 느껴지네요. 그럼 한번 제가 한번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입어주십시오. 아이고
좋은가? 아, 저 고민되네. 색깔이. 어느 쪽 색깔을 추천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비 쪽이. 네. 저도 네이비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저는 네이비 아니면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오, 원단 느낌이 별로 그냥 튼튼하고. 네. 아주 탄탄하죠. 탄탄하네요, 되게. 오. 아이비. 데이크 아이비. 또 여기 뭔가 그 심혈소수 만드셨나? 아 예. 네. 전문 용어로 시볼이라 부르는 이 립 조직이 다른 거랑 비교해서 좀 두껍죠. 옛날 스웨셔츠는 아무래도 진짜 운동할 때 입었던 거다 보니까 립 조직들이 좀 탄탄했어야 했고, 실제로 그 과거 사진들을 보면은 여기 밑단이 굉장히 좀 두껍게 립 조직이 달려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은 그냥 적당한 기장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그 헤리티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디테일한 요소까지 좀 살려보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올려가지고? 아 예, 그렇죠. 이 라인이 네. 약간 그때 그 당시 느낌. 네 맞습니다. 오 예쁘다. 오늘 넥타이랑 색깔도 네 아, 역시 캡틴 아키타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 위에 그 아까 제가 입었었던 네이비 블레이저. 네. 이건 아이비에 빼놓을 수 없는 아 그쵸 상징적인 아이템이죠. 리넥츠의 네이비 블레이저가 어떻게 좀 다르신지를 뜨겁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리넥츠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체크하시면 돼요.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돼요. 저 이제 리넥츠의 블레이저는 뭐 항상 미국식을 기준으로 세컷, 이제 다트가 없고 전체적으로는 널널한 품이 가장 포인트고, 아이비 자켓이라면 버튼의 숫자도 아 그쵸 그쵸 3롤 2의 버튼으로 3롤 2라는 게 버튼은 3개 있지만 이쪽이 롤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쓰는 거는 이 뭐 두 개 뭐 사실상 하나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안쪽을 보시면은 안감을 좀 안 넣어가지고 조금 더 통기성도 우수하고 이 역시 아무래도 박스핀? 그렇죠. 네. 네. 자루. 자루와 같은. 자루와 같은. 네. 미국의 자켓의 매력이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 그게 입어보니까 느껴지네요. 진짜. 그만큼 품이 약간 둘이 크신 분 두 옆에서 계시니까 약간 핀트 끼는 느낌이 드네요. 끼지 않아요 이거. 어쨌든 그래서 스웨셔츠 같은 거 입어도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예. 사이즈가 이 사이즈 몇이죠? 뭐지 몇이에요? 여기 현재 저희 이 사이즈입니다. 이 사이즈요. 네. 이번 주 매니저님은 몇 사이즈 입으시죠? 저는 4 사이즈예요. 4 사이즈. 네. 저도 4 사이즈. 4 사이즈. 미국에서 세컷이 나온 게 그 당시에는 항상 다 맞춤복으로 옷을 입었었는데, 미국이 처음으로 기성복 시장을 좀 열다 보니까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체형에 상관없이 바로 꺼내서 입을 수 있게 라인을 안 잡고 만든 게 세컷이라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또 미국식 실용주의가 굉장히 잘 묻어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인강을 듣는 기분이 지금 들어가요. 아... 야야 저는 평소 스웨셔츠를 그렇게 즐겨 입는 편은 아닌데 네. 이렇게 입어도 와, 되게 멋있네요. 역시 옷자락을 신 게 딱 티가 나는 게 아, 이렇게 타이를 또 이렇게 야 아무나 잘 못하는 거죠. 더 말을 좀 해주셔도 돼요 그런 건. 아 그래요? 네, 더 해주세요. 아, 영상 3편 정도 나오죠. 이걸로 3편 이런 것도 또 뭐 매치를 해도 예쁘지 않을까? 아 너무 산뜻하죠 이거. 이거 올림픽 국가대표 유니폼. 아 진짜요? 그 정도? 네. 이게 앞주름이 잡혀 있는 건지 아니면? 어, 예. 아 저희가 저희 제품은 전체 다 잡혀 있습니다. 오 데님인데도. 그러니까 데님이지만 좀 슬랙스처럼. 네 맞습니다. 네이비랑 아 네이비 완전 확 다르게 하면. 네. 그럼 네이비랑 이 에크루가 잘 어울리는 게 뭐 네.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게 또 우리 그 손처럼. 여기에 보면 또 그 대표적인 사진 있잖아요. 바이블 바이블. 이게 또 그 네이비랑 에크루의 그런 대표적인 조합이지 않을까요? 이야. 이게 또 그 당시 학생들의 입었던 옷이다 보니까 약간 막 쓰다가 빠르다가 네. 바지가 좀 줄어드는 네. 거예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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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떤 매니저님 표정 보셨죠? 아... 쾌감을 느끼시는 네. 이거 따라한다고 일부러도 짧게 입는 사람도 옛날에 있었다고. 아 그래요? 네. 그게 좀 멋있죠? 네. 애들 흰 양말 보이고 막. 아 그러니까. 네. 아 보세요 흰 양말. 좀 요란하셔가지고. 롤업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롤업 안 하시고 입으시는 편이세요? 저는 롤업 합니다. 롤업 하는 네. 편이죠? 저는 진짜 조금. 조금 이 정도? 진짜 어. 와 조금? 이 와타리가 이게 보일 정도로 아, 거의 안 한 느낌. 다음 제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어 해링턴 자켓.
주머니 동시에. 저희가 저번 시즌에 나온 해링턴 자켓에서 조금 더 디벨롭된 이제 해링턴 자켓이고요. 이번 시즌에 좀 더 집중도 있는 네이비와 이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레드 두 가지 컬러로만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사 자체가 컴팩트한 이유 같고 굉장히 고밀도고 터치하셨을 때 크레이프 지는 느낌과 은은하게 올라오는 광택감이 매력적입니다. 소재가 아주 고급진 느낌이 들어요. 회장님, 이 색깔이면 누구를 떠올릴까요? 말씀해 주세요. 이건 제가 또 제이버로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아무래도 또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럴까요? 제임스 딘? 그러면 그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네. 그 색깔 헬린턴 잭슨. 그쵸 그쵸. 아, 근데 또 그분이 약간 또 요런 성격이 하나 있지 않으셨나요? 잘하시네요. 제가 좀 감히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임스 딘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네. 어 그럼요. 오. 그 캡틴 아프테카가 아니라 캡틴 그 뭐죠? 그 트레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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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이랑 조화가 좋습니다 지금. 아, 아이비리가 캠퍼스에 다니는 약간 멋쟁이들. 네네네. 네, 그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그냥. 아우. 아, 그렇죠. 책 같은 거 매화권 이렇게 안고 이렇게. 그니까요. 야 멋있다. 가격 몇 주어도 될까요? 가격. 잠깐 모르시는 아시는 분 있어요? 24만 9천입니다. 립도 딱 조이는 네. 그 느낌이 좋거든요. 해링턴 자켓을 입었을 때 약간 조여지면서 조금 좀 벌런지는 그런 게 또 맛이잖아요. 그렇죠. 내님도 한번 입어도 될까요? 네. 지금 수선을 안 한 상태여가지고 롤을 좀 많이 했는데 오 실루엣이 예쁘네요.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딱 떨어지는 느낌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임스 딘의 그 실루엣을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 이번 데님과는 조금 다른 차별점이 허벅지 라인이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패턴상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안쪽으로 집어넣고 집어넣은 부분을 이쪽으로 좀 밸런스를 조절을 해가지고 아마 입었을 때 되게 딱 떨어지는 일자 느낌으로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힙이 좀 네.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아 네 살짝 입었습니다. 제임스 진한 데님 청사액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시원한 느낌 드는 그 앞주름? 네. 크리스가 있어서 되게 드레시한 느낌이 나는 게 오 네. 신선하네요. 오! 어 실루엣이 예쁘네요. 야 멋있다. 자 다음 아이템 저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 이 마드라스 체크 셔츠. 과거에 1900년대 초반 그때 이제 미국 상류층들이 더운 지역으로 여행을 가면서 마드라스 원단으로 만든 셔츠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비리그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약간 미국 엘리트 계층 상류층의 자제분들이 네. 다니던 학교다 보니까 마드라스 셔츠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도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넥치에서도 네, 리넥치를 아이비 스타일의 또 대표적인 셔츠 중 하나니까 아, 대표 아이템 네.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보통 다운의 마드라스 체크 셔츠는 이 푸는 편인데 아 예 어떻게 입으세요? 두 분은? 저도 풀어서 입어요. 아 풀어서? 네. 저는 한쪽만? 한쪽만? 제가 주로 하고 다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조금 걷어가지고 아 또 요거 걷어주는 게 또 맛이죠. 아 좋네요. 내리막어도 딱 좋고 예, 저 얘네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고 소재감도 좋고 되게 착용감도 좋고 사이즈가 1인가요? 네 1사이즈 1사이즈 실용적으로 포켓도 있고 네 미국식 실용주의 스마트폰은 들어갈 것 같진 않는데 펜 정도? 펜 정도? 아이비리그 학생분들은 뭐 지식인분들이니까 펜이 필요했겠죠. 아 그죠 그죠 네. 바로 보내가지고 네 그죠 그죠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네요 살면서. 그리고 요 체크셔츠가 만들 때 덧대는데 같이 라인이 맞춰지는 게 힘들다고. 오 체크의 패턴이 이제 선이랑 요 선이 웬만하면 다 맞게끔 네. 올 여름은 이걸로 아이비 마드라스 아 좋죠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걸로 저 전편은 마무리 됐고요. 다음 후편으로 조금 점핑을 해볼까 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네. 아, 저 안 되신 것 같은데. 아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점핑하시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이제 됐습니다. 네. 이겼습니다.